이거 맛집이다, 이거. 엄마 손. 맛집이다. 고등어 이제 막 꼽았어요. 이제 뭐 고등어 맛있다. 유명하다. 국물 요 된장 있네요. 된장. 계란후라이도 나오고. 김도 나오고. 이 집 맛있다. 형이 맛있다 하면 맛있다. 맛 없으면 안 온다. 찌개 아니고 이거 고등어 조림. 그럼 이거는 생선 고등어.
다 몰려 보내 먹겠지. 자, 우리 쌍을 남겨주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등어 먹은 뒤에 고등어 구이 아니요 이모 바로 타면 됩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말하면서 알고 죄송합니다. 손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묵은지 생선구이 아 사고요 사고 아 사나이 한정에서 100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나이 한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이분이 진짜 맛있나요? 하는데, 이거는 뭐, 말을 표현 못해. 먹어봐. 뭐, 오는 그대로. 비주얼이 보는 그대로의 고등어하고 김치하고 둘이 만났을 때 밥을 먹어
대체적으로 맛이 좀 많이 깔끔한 맛이에요. 많이 깔끔해. 반찬도, 밑반찬도 그렇고 대체로 다 깔끔해. 깔끔하고 저, 이 집에는 저 뭐야 삼겹 묵은지도 있고 응? 그 다음에 고등어 하고 칼치 꽁치 다 있다. 형은 이제 고등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집 오면 일단 기본 두 공기는 그냥 먹습니다. 아니 맛있겠다. 맛있죠. 어릴 때 엄마가 이렇게 해주던 거 있잖아. 고등어 이었고 밑에 무 깔고, 응? 그래가 밥 올려놔. 너 혹시 장난전화 하나? 고등어 한 손 다 먹었어. 고등어 한 손 다 먹었어요. 일단 묵은지가
진짜 잘 묵혔어. 그래서 고등어하고 이렇게 먹었을 때 조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음식 자체가. 이거라도 김치찌개 그래도 사오겠다, 진짜. 막 엄청 쉬고 이러진 않아, 묵은 지가. 막 엄청 쉬고 이러진 않는데, 딱 진짜 이 고기하고 생선하고 딱 먹기 딱. 자, 방송 보시면 또 추천 사진 넣어주죠. 예, 아유, 과일 감사합니다. 아유, 서비스 과일라. 엄마가 고등어를 참 좋아하는데. 형은 고등어 식은 거 못 먹거든, 생선은. 생선은 이상하게 식은 거 못 먹겠대. 묵은지 고등어 9,000원. 9,000원이고, 고등어 구이 9,000원입니다. 합이 18,000원.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밥을 잘 먹었습니다. 예. 아유, 맛이 잘 먹었습니다. 엄마 손식사. 여기 또, 이 집 또 별미가 또 하나 있지. 이거 식혜. 감자탕집
시키 아니다. 에이? 이제 또 식혜가 맛있거든. 하도 처먹고 포장해가는 놈이 있으니까 해봐. 식혜 절대 담아가지 마세요. 이걸 또 담아가요. 어? 아니 안 담아가요. 아, 연예인들도 많이 왔다 갔네. 만기 선배님도 왔다 가고, 어? 청정명이 하고, 많이 왔다 갔네. 와, 우리 영철이 형도 왔다 갔네, 영철이 형도. 야인시대 영철이 형, 아유. 아, 전화를 안 했노? 잘 못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배가 많이 나와서. 예, 배가 많이 나와서. 배는 다음에 먹을게요. 잘 먹었습니다. 예, 예. 예, 예. 배보다 배꼽이 더 컸어. 와, 비가 이래 온다. 아유. 통발치로 가도 되겠나, 얘들아? 응?